아, 네네네.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겠다. 당근마켓 찾겠습니다. 하나부터 발라줄게요. 각질이 잠잠해졌어요. 제가 채소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벤트를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채소분들 채인이에요. 오늘이 바로 채인마켓 재오픈 첫날입니다. 아! 많이들 기다리셨을 거예요. 준비하는 거에 있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늦어졌다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오늘은 거래를 하러 나가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제가 요즘 자주 하고 있는 모닝 루틴부터 보여드릴게요. 요즘 제가 드라마 촬영으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불규칙하고 호르몬의 변화로 여드름이 확 나면서 피부가 뒤집어졌어요. 앞머리를 까면은 여드름이 훨씬 많이 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우선 세수부터 꼼꼼히 해줄게요. 자, 이제 피부 관리를 해줄게요. 요즘 제가 자주 쓰고 있는 기초들입니다. 과도한 피지 분비를 막아주어 피지와 모공 케어에는 물론 여드름 케어에 적합한 약산성 기능성 제품이에요. 기초 관리가 어색한 청소년들이 사용하기 간편한데요. 토너, 세럼, 크림. 이 순서로 세 가지만 바르면 되니 간단하고 완전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토너부터 발라줄게요. 오! 빠르게 수분 공급이 돼서 각질이 잠잠해졌어요. 끈적임 없이 흡수가 잘 되네요. 비포, 애프터. 광나죠? 크림까지 바르니까 수분감이 오래 지속돼서 촉촉하네요. 바르고 보니 제형이 가벼워 발립성이 좋고 피부에 자극이 없이 발리네요. 언니에게 추천해봐야겠어요. 언니! 이거 좀 발라봐. 피부결이 완전 부드러워졌어. 어때? 향이랑 색상이 없네. 맞아. 이렇게 세 가지만 바르면 되니까 빨리 준비하고 나가. 알겠어. 날 내보내려고. 준비를 다 마쳤고요. 언니가 빨리 나가라고 했으니까 빨리 한번 준비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거래는 우선 총 4건이 있는데요. 옷 직거래, 옷 택배 붙이기, 포장용품 택배 붙이기, 옷 거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얼른 포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꼼꼼히 팔까지 싹싹 해야 먼지가 잘 떼져요. 이제 포장용품을 한번 포장해 볼 건데요. 바나나마치를 구매를 해주셨고 포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묵면은 요 뽀글이 삼각김밥 모양 10장과 오모차 뽀글이 10장, 오랜만에 포장해서 뭔가 힘스럽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택배봉투를 제가 찾아서 넣어주려고. 다행이다. 짠. 이렇게 다 붙였으니까 택배만 붙여주면 됩니다. 보수종을 이제 넣어주고 그러면 끝! 포장 완료! 짠! 챙겨서 나왔어요. 날씨 좋다! 얼른 편의점에 가서 요 택배들 붙인 다음에 또 다음 거래할 거를 챙기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택배를 붙였는데요. 오랜만에 붙이니까 되게 어렵네요. 이제 집에 가서 다음 배송할 거를 포장을 할게요. 지금 거래하러 나왔는데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어요. 얼른 가볼게요. 말씀하셨습니다.
같아요. 방금 테이프 받으셨어요? 아, 네네네. 선물을 주셨어요. 방금 제가 거래를 끝내고 왔는데요. 짜잔! 채소분을 만났는데 채소분이 귀여운 뽀짝한 키링 선물을 주셨어요. 제가 아까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집에 왔거든요. 네, 일단은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행운의 부적처럼 가방에 달고 다녀야겠어요. 너무 예뻐. 진짜 너무 예뻐요. 제가 이런 키링을 한번 집에서 만들어볼까 했는데 아,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데 달고 싶다. 예쁠 것 같아. 한번 폰케이스 키링 달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봐야겠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른 다음 거래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곳에 거래하러 갑니다. 옷포장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밤 거래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지금 꽁꽁 싸매고 나왔습니다. 큰 쇼핑백에 담아왔고요. 밤이라서 어둡네요. 그래도 신나는 발걸음. 감사합니다. 거래 끝. 기분 좋은 쿨 거래였습니다. 아주 깔끔했어요. 1분 안 걸린 듯. 지금 모든 거래가 다 끝이 나고 이제 집에 왔는데요. 오늘이 이제 당근마켓 1차였잖아요. 좀 뭔가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예전에는 처음 치고도 그래도 일이 잘 풀렸는데 이거를 쉬었다가 다시 하니까 까먹어가지고 어떤 거 먼저 해야 되지? 이런 게 잘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웠지만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1차를 조금 더 원활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2차부터는 아주 그냥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 영상도 보셨다시피 포장용품을 구매하시는 분이 거의 없더라고요. 한 분 계셨거든요. 구매를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 그래서 한 3일차쯤 막 그런 거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당근마켓 접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거래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잘 준비해야 되니까 씻고 오도록 할게요. 잘 준비 완료. 제가 며칠 동안 써보았는데 피부가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순하고 적당한 제품이라 제가 채소분들에게도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벤트를 준비해봤어요. 이벤트는 영상 마지막을 참고해주세요. 앞으로 채니마켓은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